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템 저장과 리셋, 그 다음에 스폰 포인트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불러오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템 저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이렇게 로블록스 아이템 저장이라고 쳐보면 이 아이템 저장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먼저 추가해 보면 이렇게 스타터 여기 서버 스토리지랑 서버 스크립트에 이렇게 아이템 세이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아이템 세이브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아이템을 저장하고 다시 애드 됐을 때 넣어주고 스폰 됐을 때그 다음에 죽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일단 넣어보고 이 아이템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타터팩에 지정된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스타터팩을 지워버리면 제공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했던 이 아이템 지급 버튼을 통해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을 저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버 스토리지라는 게 있죠? 이 서버 스토리지에 4개가 들어있는데 이 4개 중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만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불러온다. 약간 이게 좀더 맞겠네요. 이 서버에 저장되는 것을 불러온다.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저장하는 걸 확인해 봤고, 버튼을 누르면 리셋을 시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터 GUI에 스크린 GUI 추가해 주시고, 안에다 텍스처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이 버튼에다가 바꾸는 방법은 쭉 내려다 보면 이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에다가 리셋 적어주시고 포지션을 이렇게 위로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리셋 안에 로컬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는데요. 플레이어를 이 받아오고 이 로블록스에는 플레이어가 로컬 플레이어가 있고 일반적인 플레이어스가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어스는 이 전체의 플레이어들 이 게임은 멀티를 지원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을 전부 다 불러오거나 각각의 개인 플레이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로컬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접속한 플레이어, 즉 지금 제가 접속하고 있으니까 한 명의 플레이어죠. 그 각각의 플레이어마다 다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서버에 3명이 들어왔으면 3명마다 각각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플레이어의 로컬에 있는 백팩을 불러오고 이 플레이어가 백팩에 지금 현재 있는 툴들을 전부 다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 휴머노드의 피를 0으로 만들어서 원래 위치로 보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아이템이 추가가 됐잖아요.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아이템, 아까 죽었는데도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으로는 이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오비에서 제공하는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게 되면 이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리더보드에다가 그 표현하고 불러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러올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가고 3번, 2번, 1번 순서대로는 되지 않게 일단은 이 워크스페이스에 체크포인트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 체크포인트에 1, 2, 3, 4가 있죠. 1, 2, 3, 4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터치 인터스트레이트라는 걸 통해서 터치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터치가 되는지 확인하고 이 서버 스크립트에 가보게 되면 이 스테이지를 저희가 저장을 하려면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는 저희가 이 현재 있는 로컬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 스토어에 OB데이터라는 거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올 때는 이 OB데이터를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이 퍼스트 체크포인트가를 통해서 0으로 바꾸게 되면 0부터 시작할지 1부터 시작할지 정할 수 있고, 만약에 3부터 시작하면 3번 로컬 그 체크포인트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체크포인트는 게임의 이 워크스페이스에 체크포인트라는 걸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통해서 체크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아까 그 부위 찾는지 확인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처음에 할때 이게 기본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아이디에다가 이게 저장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디는 이 플레이어 고유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곳에 저장을 하게 되면 플레이어마다 각각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시브 데이터라는 통 그걸 통해서 플레이어의 아이디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만약에 올바른 경로가 아니라면 플레이어를 킥하게 됩니다. 이 리시브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리시브 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이 리시브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리더 스탯을 통해서 폴더를 만들어 주고, 리더 스탯이라는 거를 이름으로 만들어서 플레이어에 넣어주면 아까 떴던 이 리더 스탯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nt value를 통해서 스테이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value를 정해주는데, 이 value는 처음에 정했던 이 체크포인트나 아니면 원래 그 저장되어 있던 스테이지에 기록된 정보, 이거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리더 스탯에 넣어주고, 만약에 플레이어가 추가되었을 때 체크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 체크포인트를 전부 다 받아와서 이 체크포인트를 현재 저장되어 있는 체크포인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럼 3으로 위치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IVPairs, 이 Catch children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이 체크포인트를 전부 다, 플레이어가 아닌 체크포인트가 전부 다이 돌면서 계속 실행합니다. 그래서 부위가 터치되었는지 확인하는데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터치되었으면 리더스트의 밸류를 바꿔주고 이 리더 스태츠를 동기화시켜 줍니다. 만약에 이 리셋 발판을 밟게 되면 리더 스태츠의 스테이지를 밸류 0을 만들어서 초기화를 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이 플레이어 리무빙, 이 함수를 통해서 플레이어가 만약에 리더 스태츠를 한게 없으면 그냥 돌아가고, 만약에 있으면 이 아이디를 통해서 그 현재 저장을 한 다음에 이 set async라는 걸 통해서 스테이지를 저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이 3번에서 죽게 되면, 이렇게 3번 위치에서 다시 스폰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3번에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 0을 바꿔주면 되고, 만약에 이 리셋 기능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걸 죽었을 때 현재 지금 아이템만 지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스테이지 밸류를 0으로 바꿔서 아예 처음부터 재시작할 수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점프맵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점프맵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로직이 있다기보다는 배치를 좀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에셋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버에 저장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에셋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점프맵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이번 학기에 과제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를 통해서 약간 각각의 테마에 따라 좀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했고, 점프맨 요소들 활용해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튜토리얼과 다르게 여기는 타이머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스폰에서 벗어나게 되면 타이머가 흐르고,
만약에 나가도 타이머 저장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나가도 타이머가 저장되었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타이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물속에 파워를 해서 올라가셨는데, 3과 4의 최종 배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하면 12. 만약에 아니면 24. 다음에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거, 아까 저희가 움직이는 블럭을 했었죠? 움직이는 블럭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고, 기본적으로 점프맵은 이 배치, 조형물들의 공간적 감각에 맞게 약간 배치해주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배치를 해주고 각각의 테마에 맞게 에셋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이용해서 글자를 적어주고 각각의 테마에 맞춰서 그 계절의 특징을 표현하도록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트랜스레이트, 위치만 바꾸는 거는 사용자가 올라타도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한 얼라이징 오리엔탈과 얼라이징 포인트 포지션을 사용해서 좌우로 이동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점프 하는 것과 이동시키는 것들,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벡터, 이 벡터를 바꿔서 설정된 스피드만큼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죽는 거는 플레이어의 기본적 설정이 있는 HP를 0으로 만들어서 플레이어가 죽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장했던 이 체크포인트 1, 2, 3, 4 블럭 있잖아요. 이런 거를 스크립트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리셋하면 다시 초기화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지급하는 버튼. 지급하는 버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템이 있으면 이쪽 위치로 변경시켜준다. 그 다음에 아이템을 확인한다. 이 아이템을 확인하는 것의 조건은 저희가 조건을 설정해서 어떤 것들을 검사할지, 그 다음에 어디서 검사할지,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만들고 설정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설정해서 텔레포트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조건일 때만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 위치가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더할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도구 상자를 활용해 보면 좀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비라고 쳐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블럭들,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이런 것들 통해서 좀더 오비스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거, 만약에 보통 점프맵, 탈출맵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통해서 넘긴다든가, 아니면 넘버락을 통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만약에 점프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될까? 그 다음에 색감, 그 다음에 그림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만들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 스타트 발판, 만약에 여기서 엔드 발판을 밟으면 끝나게 하고 싶다, 만약에 엔드 발판을 밟으면 약간 이미지가 띄우고 싶다 하면, 저희가 아까 이 발판 말고 여기서 쓰다 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프레임을. 이 프레임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음 발동되게 하는 건 어떤 거였죠? 이 체크포인트였죠. 이 체크포인트에서 다음엔 이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활용해서 두 가지를 합친 다음에 만약에 밟으면 어떤 GUI가 뜨도록, 만약에 여기는 이 길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이 새로운 것을 시행착오해 가면서 좀더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